선배, 나 열나는 것 같아. 커다란 눈망울로 진심을 다해 연기하는 배우 유다인. 프린세스 메이커, 그게 내 별칭이에요. 한층 더 성숙해진 연기를 보여주는 배우 강민혁. 두 배우의 매력을 파헤쳐볼까요? 철밤 스페셜, 우리의 매력을 폭로하겠습니다. 영화 폭로의 주연 배우들이죠. 배우 유다인, 강민혁 씨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먼저 인사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영화 폭로로 이렇게 찾아오게 된 유다인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안녕하세요. 강민혁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니 9568번님, 와 유다인 배우님 보는 라디오 보고 있는데 왜 이렇게 귀여우세요? 네. 감사합니다. 아 웃음소리가야. 이렇게 여러분 보는 라디오 켜주세요. 0512번님, 토요일에 강민혁 배우님 봤어요. 기아 타이거즈 시구하러 오셨는데 비율이 장난이 아니라고요. 승여우로 이끌어주신 강민혁 배우님 영화 폭로도 대박나게 꼭 영화관에서 볼게요. 아 감사합니다. 저도 이제 기사를 봤어요. 시구하러 갔다 왔죠? 네 맞아요. 네. 그 율곡을 영화, 입었죠? 네 맞아요. 영화 폭로 홍보차 제가 기아 타이거즈 또 20년 넘게 응원하고 있는 팬으로서 시구를 하게 됐는데 네. 원래 야구를 진짜 좋아하거든요. 네. 그래서 또 좀 풀착장으로 제대로 한번 거기서 폭로 홍보를 어떻게 했어요? 시간이 막 많이는 없잖아요. 아, 많이는 없지만 영화 폭로 많이 사랑해달라고. 아, 네, 9월 20일에 개봉한다. 네, 딱 그 주요 포인트만 예고하고 9월 20일. 네. 아 주요 포인트가 여러분 9월 20일 폭로입니다. 네. 그 두 주인공이 왔는데 이인권님이 뻔뻔투데이 신입 DJ 이인권입니다. 민혁 씨가 상암에서 커피 두 잔 사줬습니다. 인권이 형. 인권이랑 이인권 씨는 아는 사이예요? 네 맞아요 맞아요. 또 축구 저 야구도 좋아하지만 축구도 좋아하고 그래서 이인권 아나운서가 또 축구 쪽 아나운서도 하고 해설도 하고 하기 때문에 또 친분이 있어서 한번 커피도 마시고 가끔 보는데 최근에 이제 저도 바빠서 못 뵀는데 이렇게 또 문자 보내주시니까 반갑네요. 그렇군요. 형, 안녕하세요. 다음 주 이인권 씨 만나기로 했거든요. 진짜요? 같이 좀 오세요. 같이 봬요. 네. 네. 제가 밥 사는 자리거든요. 네. 제가 가면 제가 사야죠. 아니야 무슨 소리야. 더치해 그럼. 네. 박민호님이 다인 배우님 2년 전쯤인가 거제도 놀러갔다가 뵌 적 있어요. 영화 용의자 때 처음 뵙고 좋아했는데 거제도에서 실제로 뵈서 정말 반가웠죠. 여행에 방해되실까 뭐 헌발치해서 내적 친밀감을 가졌네요. 2년 전쯤 지금 거제도 갔던 기억나요? 네네 남편이랑 지금의 남편이랑 같이 갔던 것 같아요. 아 지금의 남편? 네. 은근슬쩍 재미있게 말씀 잘하시는 것 같은데 일단 남편 얘기도 잠깐 중간에 또 할 거예요. 네. 두 분을 철파임 이렇게 모시게 됐고요. 제가 아까 유단 씨 소개할 때 선배 나 열나는 것 같아 라고 시작했잖아요. 한때 많은 분의 마음을 설레게 했던 그 캔커피 광고 주인공이시잖아요. 그래서 5891번님이 다인님 선배 나 열나는 것 같다 이거 2023 버전으로 한번 해주시면 안 되나요 하셨는데 가능할까요? 자 조용! 생각은 하고 왔어요. 자 조용! 자 레디 액션! 남편 나 열나는 것 같아. 아 이제 남편으로 지금의 남편. 네, 네. 귀여워지셨다고 보내주셨잖아요 문자를. 네. 맞는 것 같아요. 그쵸? 아무래도 또 4월에 아기가 나왔어요. 그렇죠 그렇죠. 아기랑 같이 있다 보니까 더 귀여워지신 것 같아요. 아니 영화 촬영장에서도 좀 귀엽게 이렇게 그렇게 미녀가 아니요 그때는 전혀. 네. 약간 진지한 영화라서. 네, 그렇죠 아무래도. 영화에서 거의 그런 톤이 없죠. 없죠. 폭로 막 용의자 이런 건데. 그렇죠. 나 용의자. 열나는 것 같아. 많이 전에. 그럼 민혁 씨는 제가 한창 그 셀러브리티 볼 때. 네. 민혁아, 민혁이라고 안 했죠. 그때는 내가 준경, 준경이라고. 네, 준경아, 6화 보고 있는데 왜 이렇게 재밌어? 봐라, 준경이 어떻게 되는 거야? 아 형, 그럼 봐요. 준경 너 다쳤어? 왜 다쳤어? 막 나도 모르게. 실시간으로 문자 오시더라고요. 내쪽 친밀감으로 왜? 근데 안 가르쳐 주는 거 알죠? 가르쳐 줘야 또 안 되지. 준경아, 너 사고 났는데 죽는 거야? 아, 그런 얘기까지 하고 있는데 네. 거기서 우리 민혁 씨도 셀러브리티에서 나왔던 프린세스 메이커 그게 내 네. 별칭이에요. 이거 대사 한번 멋지게 부탁 가능할까요? 자 조용! 레디 액션. 아 이쪽 세계는 잘 모르겠구나. 프린세스 메이커 그게 내 별칭이에요. 그래, 저렇게 했어.
아 진짜 아, 두 분 감사합니다. 이렇게 또 청취자분들 부탁하는 거 다 해주시고. 하지만 여러분 두 분이 왜 함께 나왔겠습니까? 이번에 영화 폭로에서 함께 하시는데 이게 어떤 영화인지 소개를 좀 짧게 해주신다면요. 아, 네 일단 9월 20일 수요일에 개봉 예정이고요. 날짜 되게 민감해요. 네, 9월 20일 아, 그, 네. 여러분들이 갔는데 그럼요. 개봉 안 했을 수도 있잖아요. 날짜가 중요하죠. 9월 중요합니다. 20일 정확하게 네. 수요일 개봉이고 다음 네, 수요일. 폭로를 짧게 소개하자면 살인사건 용의자로 몰린 의뢰인의 진범을 찾으려는 변호인과 으흠. 또 왜인지 모르게 시인과 부인을 계속 거듭하는 피고인 그리고 제3의 존재로 미궁 속에 빠진 사건의 실체를 쫓는 범죄 스릴러입니다. 딱 제3의 존재하는데 벌써 좀 재미가 딱 오네요. 제3의 존재 미궁. 오. 그럼 우리 다인 씨는 어떤 역할이에요? 저는 살해한 혐의로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는데 비밀을 감추고 진실을 자꾸 번복하는 미스테리한 인물을 맡았습니다. 극중 이름이 뭐예요? 성윤아. 윤아예요, 윤아. 윤아. 윤아구나, 윤아. 성윤아 씨. 그러면은 이제 우리 민혁 씨는? 네. 네, 저는 이정민 역을 맡았고요. 국선 변호인으로 나와요. 변호인. 네, 사건의 이제 진실을 숨기려고 하는 성윤아 씨와 아무래도 국선 변호인으로서 열정을 띤 이 변호사가 왜 그러는지에 대해서 사건을 더 파헤치려고 하는 그런 역을 맡았습니다. 그렇죠. 우리 임은지님 문자 보실래요? 임은지님. 뭐라고 돼 있어요? 9월 당시에. 20일 절대 잊지 못할 것 같아요. 아 목소리 기분 자체가 좀 귀염이 있네요. 9월 20일 절대 잊지 못할 것 같아요. 우리 김가연님 문자 보실래요, 민혁? 네, 무대 인사는 예정이 없나요? 보고 싶습니다. 무대 인사는 언제요? 저희가 시사회가 9월 15일에 있어요. 네, 그때 아마 또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9월 15일 네. 그리고 또 9월 20일 해도 시작하면 계속 이제 무대 인사들을 좀 하죠. 아, 네. 죄송합니다. 네. 13일이네요. 예. 네. 아, 바로 또 소속사 영화사에서 왔죠. 아니요. 스케줄 표 제가 혹시나 해서 조심하세요. 영화사가 또 민감해 가지고 DJ가 혼날 수 있어요. 13일입니다. 네. 9월 13일이에요, 여러분. 정 어머님이 스토리가 너무 재미있을 것 같더라고요. 꼭 와이프와 손잡고 가서 보고 올 거예요. 사실 여러분 영화 소개만 들어도 벌써부터 흥미진진 exciting 반전도 기대가 되는데 지난 4월에 2023 보스턴 국제영화제 최고 스토리상을 수상하셨다고요. 와 일단 감독님 이력이 좀 독특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감독님이 이력이 어때요? 네 현직 변호사시고요. 오 그럼 약간 이정민 역할이 약간 감독님 본인 얘기인가요? 아, 네. 아무래도 지금 현직 변호사님이시고 20년 동안 법 쪽에 일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변호사 역을 맡은 저로서는 되게 든든한 지원군을 얻은 채로 촬영을 하게 됐습니다. 실제 감독님이 네. 변호사 역할을 하셨고 또 그 변호사 네. 역할이 들어갔던 영화를 많이 찍으셨죠? 네, 맞아요. 너무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배심원들 이라는 영화 그리고 증인이라는 영화에 각색도 참여하시고 침묵이라는 영화에 또 각색 계속 이런 법정물 전문 스토리텔러로 참여를 하셨습니다. 많이 했군요. 네. 오, 야 현직 변호사가 찍은 찐 범죄 스릴러 기대되는데 김지선님이 변호사 출신 영화감독이 찍을 때 뭔가 좀 다른 점이 있던가요? 사건을 보는 디테일이 다르다는가 뭐 촬영 스타일 어떤지 궁금해요. 어때? 약간 자 본인이 변호사니까. 아 저도 이제 아무래도 영화를 많이 보는. 입장으로서 그런 법 쪽의 영화를 많이 봤을 때는 변호사로가 막 엄청 열정을 토로하고 막 소리 내고 막 이런 걸 좀 상상을 했어요. 근데 진짜로 실제로는 이제 되게 차분해요. 제가 실제로 그런 자리도 가봤거든요. 근데 정말 그 차분하고 무섭다고 해야 되나? 엄청 조용한 분위기에서 그 진행되는 그런 사건들도 제가 직접 가서 봤는데 그러다 보니까 생각보다 저는 어려웠던 것 같아요. 오히려 네 오히려 더 어려웠던. 김호령님이 변호사면 대사량 장난 아니게 많았을 것 같은데 어떻게 다 외우셨어요? 대사량 길죠. 네 정말 많았어요. 진짜 NG 안 되던가요, 다인 씨? 좀 내긴 엄청 많이 냈어요. 내긴 했어요. 이런 걸 네. 폭로해 봅시다. 오회장님 이번 영화 제목이 폭로인데 두 분 혹시 서로에 대해서 폭로할 거 없으신가요? 소소한 습관이라도 좋아요. 폭로해 주세요. 네. 다인 씨 먼저 폭로 한번 갑시다. NG 좀 냈었고요. 네, NG를 좀 냈었어요. 많이 그래서 냈죠. 조금 안쓰러웠었어요. 어떡하지? 어떡하지? 네. 말렸어요. 상대의 연기한테? 아니 잘 다 준비해왔는데 이상하게 안 되는 포인트가 계속 사람들이 말린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 포인트가 하나 말리니까 하나 말리면 그 자리에서 계속 인지나죠. 이게 풀질 못하고 계속 말린 거예요. 하나가.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도
좀 많이 난처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치, 그치. 네. 김진희님이 법 쪽에 영어 어렵지 않았어요? 가장 어려웠던 단어는 그 영어 중에서? 저는 항상 그 프린세스 메이커도 좀 어렵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네. 저는 단어적으로는 어렵다고 생각한 적은 없어요. 네, 그만큼 준비를 많이 해서 단어도 어렵지 않았는데, 않고 준비도 많이 갔지만 엔진은 많이 냈다. 네, 좀 그날 네. 좀 하나가 안 좋았는지 말리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정은아님이 폭로의 피고인 유나와 변호사 정민을 연결하면서 어려웠던 점이 아까 우리 유나는 성유나 씨는? 저는 계속 비밀을 감추고 이런 캐릭터여서 대사도 많이 없거든요. 그래서 대사 없는 상태에서 뭔가 표정이나 뭔가 몸짓으로 표현을 해야 할 때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될까 그거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것도 힘들죠. 아까 네. 솔직히 그런 생각 들지 않으세요? 차라리 대사로 말하는 게 낫다. 맞아요. 맞아요. 눈으로 다 해야 되잖아요. 눈 네. 얼굴 표정으로. 눈동자 움직임이나 뭐 손. 제가 안 죽였다는 표정을 눈으로 해야 되잖아요. 진짜 어려울 것 같아요. 하고 계신 거죠? 뭔가 네. 과하게 하면 안 되고. 네. 그러면 김선영님이 농담으로 감독님 이런 거 고소돼요? 한 적 있다 없다? 감독님 이런 거 고소돼요? 아니 그런 거 물어본 적 없어요. 그런 거 물어본 적 없고. 네. 네. 너무 그 사건에 저희 촬영에 집중하느라 그런 건 한 번도 물어본 적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4부에서 폭로 얘기 계속 이어가면서 철가리들한 퀴즈를 드릴 거예요. 유다인 강민혁 배우가 출연하는 여러분 9월 20일입니다. 9월 20일 잊지 마세요. 개봉 예정의 영화 제목은 무엇일까요? 객관식입니다. 1번 폭로, 2번 폭식. 자, 정답 아시겠죠? 네,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고릴라는 무료고요. 무료로 보내주시면 고릴라는 무료니까 많이 많이 보내주세요. 갈비 식사 이용권 선물로 챙겨드릴게요. 정답 많이 보내주시고 4부에서 두 분과 함께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여러분 Stay tuned and 정거 Anywhere. 아침에 파워 FM 어텔 기분 좋게 김영철과 함께 해줄래. 괜히 아침을 선물할게 baby don't worry yeah. Power FM good for you. 피고인은 남편을 살해한 사실이 없습니다. 오히려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폭력을 당해 피해자입니다. 변호사님 제가 그랬어요. What? 피고인 말을 정말 다 믿으세요? 난 죽이지 않았어요. 그날 유나 씨 말고 누군가 집에 있었나요? 유나 씨. 약속했어요. 아무 말 안 하기로. 난 죽이지 않았어요. 유나 씨. 약속했어요. 피고인과 변호인의 긴장감 넘치는 진실 게임 영화 폭로의 주인공 배우 유다인 강민혁 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와 진짜 잘 따라하신다. 난 죽이지 않았어요. 아 그러면 하지 마. 또 하잖아. 잘한다 그러면 또 한단 말이에요. 앵콜 금지. 자 그러면 3부 끝에 내드린 퀴즈 정답은 뭐였죠 다인 씨? 1번 폭로. 자 철가디를 보내온 문자들 쭉쭉 한번 보겠습니다. 7915번님이 영화 제목 920 폭로. 아, 우리가 아까 9월 20일 하니까 영화 제목이 그냥 폭로 가지고 모자라고 920 폭로. 어때요? 아, 좋아요. 가제 920 폭로 920. 최혜수비 님이 1번 폭로 9월 20일에 일어나서 화들짝 놀랄 것 같아요. 뭐가 있었는데 뭐더라? 할 것 같아요. 야, 오늘 9월 20일이지. 아, 잠깐 뭐 있었는 것 같은데. 뭐지? 뭐, 아! 폭로 개봉하는 날이에요.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좋아요. 좋아요. 성공했어요, 오늘. 톤 끌어올리세요. 네. 유다인 씨. 네. 네. 0524번님 1번 폭로 200만은 가보자 아자아자. 몇만 예상하세요? 아 그런 거는 네 많은 분들이 이제 봐주실 거라 생각하고 저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여유가 많이 생겼어요. 0870번님 네 1번 폭로 20일 월급날에 딱 개봉하네요. 아 절대 안 잃어보실 것 같은데요. 네 딸아리랑 보러 가려고요. 몇 살부터 볼 수 있어요? 이거 저도 잘 모르겠는데. 그렇죠. 영화사 12세. 나 영화사분 처음 봤는데 이렇게 하는 거야. 12세 이상? 네, 딱 호흡 잘 맞죠. 권지현 님이? 네, 1번 폭로 저도 지금의 남편이랑 같이 보러 갈 거예요. 아까 지금의 남편 한 이유로 자꾸 네. 지금의 남편. 네. 박근일 님은? 정답 1번 폭식하고 폭로 봐야지. 아, 괜찮은데요. 경설 님은? 1번 폭로
우리 아내가 제 비상금 20만 원 가져간 거 라디오에 폭로합니다. 영화도 기대돼요. 네, 아주 소소한 사연이었어요. 그렇죠? 네. 이미연 님도 네, 1번 폭로 장르가 좀 어두컴컴한 느낌이라 무서울 것 같은데 혼자 보기도 괜찮나요? 괜찮아요. 전혀 문제 없습니다. 네. 이미 한번 시사 한번 쫙 봤어요? 네네. 저희는 봤어요. 네. 네. 아, 그래 혼자 보기도 괜찮고 네. 진짜 무섭진 않아요. 막 손잡고 아까 본다 그랬는데 그렇지 않고 굉장히 몰입도 있고 영화를 보시면 굉장한 반전이 숨어있는 그런 영화 알았어요. 정은혜님도 정답을 1번 폭로. 영화 폭로는 팝콘이란 콜라 먹으면서 보는 영화인가요? 먹을 수 없게 만드는 영화인가요? 이거 중요한 키포인트예요. 약간 뭐 먹으면서 보는 거예요? 아니면 진짜 아 이게 먹다가 그 팝콘 안에 손이 그대로 들어가 있는 상태로 보는 영화. 아 그렇죠. 네. 먹으려고 넣었는데 뭐지? 먹지는 못하고 그냥 팝콘 손만 들어갔다가 그래서 하다가 맞나? 이러면서 다시 하나 먹고 다시 집을 넣으려고 하는데 그렇죠. 정말? 네. 약간 이런 느낌. 네. 팝콘을 안 사두고 들어가는 게 낫겠네요. 그죠? 네. 정수경님도 네, 1번 폭로. 무엇을 폭로할지 너무 궁금해요. 두 분 혹시 폭로하고 싶은 서로의 미담 있나요? 아까 뭐 NG 얘기하다 우리 살짝 시간 없어서 못했는데 네네. 좀 좋은 쪽 폭로하고 싶은 거 있어요? 그때 이제 NG를 할까요? 많이 냈을 때 이제 많이 도와주셨어요. 제가요? 아 그냥 되게 좀 제가요 지금 지어내는 거 아니지? 아니요 제가 너무 안쓰러웠던게 보였던 게 그때 느껴졌어요. 그때 그 현장에 있는 모든 배우분들 다 그러셨겠지만 맞아요. 아 미녀 천천히 해 차분히 해 괜찮아 쉬고 와 바람 쐬고 와 약간 이런 식으로 저를 위로 해주셨던 게 다 기억이 납니다. 약간 눈빛으로 괜찮아 해주는 게 나한테 안 외우고 오셨어요? 연기하기 힘들어 죽겠네 진짜. 저 같으면 그렇게 했을 것 같아요. 죄송해요. 프로끼리지 뭐 하는 거야 지금? 더 준비를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그렇게 말하네 바로 지가 이제 된다 알죠? 맞아요. 맞아요. 혹시 우리 민혁이 폭로할 거 있어요? 아까 하셨잖아요. 아까 딱히 없는 NG 아까 NG였잖아요. NG? 말고 그 말고 없는 거 좋은 거요? 잘생겼다. 잘생겼죠. 잘생겼어요. 실물이 훨씬 잘생겼다. 맞아요. 여러분 실물 보는 애들 한번 켜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진짜 잘생겼어요. 그러면 정답 소개된 모든 분들께 갈비 식사 이용권 보내드리면서 자 선곡표 끝나고 꼭 확인해 주시고요. 민혁아 네. 0890번이 문자 왔는데 이거 단시간 이거 주실래요? 민혁이 고등학교 수학쌤이에요. 너무 착하고 잘생겼던 민혁이 1학년 담임쌤 기가쌤 수학쌤이 늘 응원하고 있다고 전해주세요. 와 대박 소름 돋아. 기억나요? 안녕하세요. 기억나죠. 와 대박. 고등학교 1학년이면 네 저기 일산 백마고 수학 네, 선생님들 기가쌤 기가쌤이 뭐예요? 기가쌤 우리 그거 줄임말인데 그러니까 기술 기술과 가정 기가쌤 그렇군요 기술 과정 맞아 0801쌤 감사합니다. 야 착하고 잘생겼던 민혁이 그때도 그랬군요 그죠? 자 그러면 이제 이쯤에서 아까 대박. 우리 계속 서로 폭로하고 재밌게 따뜻하게 이어가는데. 두 분의 매력을 더 알아볼 코너 속의 코너로 가볼게요. 폭로해라 키워드 톡톡톡. 두 분과 관련된 키워드들로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 첫 번째 키워드는요. 너튜브. 자 일단 두 분 다 브이로그를 올리는 너튜브를 운영하고 있죠. 네. 네. 너튜브 이름이 뭐죠 우리 다인 씨는? 저는 그냥 유다인. 유다인. 네. 우리 강민혁은? 저도 강민혁입니다. 자기 이름을 했군요. 근데 유다인 씨는 3년 전부터 꾸준히 올리시다가 작년 10월 영상이 이제 마지막이던데 네. 요즘에 왜 안 올리시나요? 제가 출산을 하고 또 아기를 낳고 육아를 하다 보니까 편집하고 할 시간이 없죠? 네. 너무 바빠가지고 본인 직접 다 편집하고 하셨어요? 네. 며칠 걸리던가요 편집이? 저는 꽤 오래 걸리는 것 같아요. 하루에 안 끝나고 보통 한 3일? 이게 진짜 그 외주 업체 없고 혼자 하신 분들은 일주일 내내 이걸 하더라고요. 자막 다 해야 되죠. 네. 남편이 이렇게 좀 이건 좀 다시 했으면 좋겠다. 그치. 또 네. 그러다 보면 한 4, 5일을 노끈히 잡아먹죠. 네. 그럼 이제 다시 할 계획이 있나요? 있어요. 다음에 브이로그는 아마도 육아일기. 육아일기 재밌을 것 같아요. 네. 다인의 육아일기. 딱 그 약간 시리즈로 해도 재밌을 것 같고. 민혁 씨는 지금 동생 16개월 나와 있고 브이로그를 꾸준히 올리고 있죠. 네, 저는 민혁 씨도 직접 편집. 있습니다. 저는 이제 편집을 참여하고 있습니다. 같이. 원래 혼자 했다가 저는 제 성격 때문에 그런지 엄청 오래 걸려요. 저 일주일 정도 걸리는 것 같아요. 그럼 일주일 이걸 다 쓰네. 네?
그 일주일 이걸 다 쓰는 거네요. 조금씩 계속 하려고 하죠. 그리고 하루 막 며칠 밤새기도 하고 막 그랬었는데 아 이거는 내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닌 것 같다. 제가 곡을 안 쓰는 못 쓰는 이유도 제 성격 때문인 것 같아요. 아. 너무 완벽하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좀 오래 걸리고. 네. 왜 비웃으시죠? 비웃으신 것 같아요. 아니 얼굴은 오히려 약간 네. 서글서글하게 생기지 않았어요? 잘생김에 서글서글. 네네네 맞아요. 근데 오히려 같이 촬영장 좀 완벽하던가요? 그 아니요. 그렇지 눈치도 않아요. 못 챘어요. 네. 그치. 9445님이 다인 씨, 저 자막 감독입니다. 저를 이용해 주세요. 크크크. 이게 좀 약간 잘하시는 전문분을 우리가 활용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아, 자막 하시는 분도 따로 있구나. 저도 같이 있어요. 저도 그 피디님 있어서 그분이 다 편집하고 자막하는 것도 외국어 하는 자막 하시는 분 있어요. 저도 이렇게 똑고래 사기국어예요. 영어 자막, 일본어 자막, 중국어 자막, 스페인어 자막 해가지고 하려고요. 언제 해외 진출할지 모르니까요. 네. 좋아요, 좋아요. 그렇습니다. 네. 틈틈이 제 얘기를 살짝 넣어봤는데. 네. 자, 그러면 맞다. 기억난다. 우리 7062번님 문자 보세요, 다희님이. 송은희님, 이상형, 민혁 오빠 맞지요. 이게 진짜 몇 년 전 우리 스토리죠. 송은희 씨, 이상형이 강민혁이잖아요. 아니 바뀌시지 않으셨을까요? 바뀌었나요? 아니 아직도 그랬어요. 그게 몇 년도였죠? 저 그 2010년도예요. 네, 거의 이 비슷한 자리였던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신동선 씨랑 하는 동고동락 나왔을 때였죠. 아 그것까지 기억이 안 나는데 네. 제가 이제 데뷔를 2010년에 했는데 아무래도 이쪽 방송 일이 다 어색하고 어렵고 할 때 네. 너무 편하게 잘해주시니까 그때는. 맞아. 저한테 그렇게 손 내밀어주고 잘 편하게 해주고 이런 사람들 기억에 남잖아요. 그런 것처럼 저는 이제 송은이 누나를 되게 기억해 남는데 송은이 누나도 그런 저를 또 이뻐해 주셨던 것 같아요. 근데 저도 그때 알고 있었지만 지금 우리 제작진 중에 한 분이 송은이 씨 네. 아직도 일하는 분이 계시거든요. 네, 네. 그분이 지금 저기 모니터로 적어주셨어요. 아직 안 바뀌셨다고. 아직도 강민혁이라고 합니다. 아, 진짜 역시 가끔 감사합니다. 송은이 씨가 듣고 갈 때가 있거든요. 네. 듣고 온 다음에 문자가 오면 또 내가 얘기를 한번 해드릴게요. 네. 자 그럼 또 이어서 또 쭉쭉 가보자. 다음 키워드는 이제 아이. 맞아요. 아까 유다 직원은 중간중간 계속 얘기했어요. 올 4월에 예쁜 딸을 낳으셨다고요. 그죠? 네. Congratulations.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은주님 문자를 우리 민혁군이 한번 보시겠어요? 네, 다인 배우님. 육아와 연기 중 어떤 게 더 힘드신가요? 워킹맘 13년 차로 저는 회사에서 일하는 게 훨씬 좋답니다. 네. 어때요? 다들 그러실 것 같아요. 육아가 훨씬 힘들어요. 제가 해봤던 일 중에 뭐 고생스러운 일은 안 해보긴 했지만 그래도 육아가 해봤던 일 중에 제일 힘든 것 같아요. 그래요? 남편도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 남편도 같이 촬영장에서 밤새는 것보다 훨씬 힘들다. 육아가. 네. 그러니까 어떤 게 이렇게 힘들어요? 일단 초반에는 밤도 많이 새고. 그렇죠. 네. 지금 뭐 아기 안고 수유하고 계속 그러다 보니까 목도 아프고, 손목도 아프고, 뭐 무릎도 아프고, 손가락도 아프고. 안 아픈 데가 없는. 그러니까 아이가 잘 때 같이 자요, 아니면 아이가 잘 때 따로 이제 자요. 따로 저희는, 자니까. 네. 그렇군요. 아니 4992번님이 만약 그러면 딸이 배우를 하고 싶다고 한다면 전폭 지지 아니면 다른 꿈을 꿔보라고 말리실 건가요?라고. 제 마음은 안 했으면 좋겠는데 본인이 하고 싶다고 하면 어쩔 수가 없겠죠. 그렇죠, 그렇죠. 네. 말릴 수는 없겠죠, 그죠. 네. 민혁 씨는 그럼 만약에 네. 아이가 연예인을 한다고 하면 지지 아니면 말린다. 그 제 자식이지만 그 아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보고 판단할 것 같습니다. 그치 바로 결정 네. 할 수는 없고. 네. 네. 만약에 좀 책임감도 있고 성실한 친구면 뭘 해도 괜찮을 거니까 시키겠지만 좀 노는 거 좋아하고 조금 약간 좀 뭐라고 해야지 책임감 좀 부족하고 이러면은 안 될 것 같아요. 아하. 네. 그러면 그 친구는 뭘 시켜야 될까요? 성실하지 않고 부족하고 그러면 아 이거 말고 좀 다른 쪽으로 이제 쪽으로. 네, 안내해줘야죠. 아니 다인님 아까 저기 남편 얘기도 슬쩍 나왔잖아요, 그렇죠? 고유정님이 남편분인 민용근 감독님 맞아요? 민용근 네, 감독님이 맞아요. 영화 소울메이트 홍보차 박하선의 신의탄에 나오셨는데요. 생방 긴장하는 남편에게 생각보다 금방 간다. 그리고 헛기침하면 큰일 난다 라고 조언하셨다고 들었는데요. 다인 배우님은 지금까지 긴장 없이 잘하고 계신 것 같나요? 나 오늘 10점 만점에 몇 점이라고 문자 왔어요. 나 오늘 긴장 많이 했어요. 긴장했어요? 네. 긴장했어요.
저 그리고 미용실도 다녀왔어요. 앞에 출근길 사진 찍는다 그래가지고. 맞아요. 미용실 다녀와가지고 새벽 4시 반에 일어났거든요. 근데 아무도 안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더 긴장한 거예요 지금. 네. 아침 죄송해요. 아침이. 그럼 좀 기다리고 계세요. 시내타운 할 때까지 기다리고 계시면 11시쯤에 이제 기사님도 오실 거예요. 기사님들이 아침 시간이 너무 빨라가지고. 근데 아까 진짜 왜 헛기침 하면 큰일 난다고 하셨어요 이거? 큰일 난다고 하진 않았고요. 헛기침을 자주 해가지고 라디오에서 그거 하지 마라. 그렇죠. 우리는 아 이게 문자가 헛기침 하지 마라고 했지만 이제 문자로 소개하더니 헛기침 하면 너 큰일 나. 네, 너 네. 죽어. 이렇게 이제 살이 보태져서 여기까지 와요. 너 머리 생방 중에 그렇게 하면 혼나. 네. 아니, 혼내려고 했는데 실패했어요. 자, 그렇다면 이제 이쯤에서 노래 한 곡 듣고 올게요. 이번에 이제 유단 씨 신청곡 한번 들어봐야죠. 어떤 노래 한번 들어볼까요? 선우정아님의 도망가자. 이유가 있나요? 네. 제가 촬영 이 폭로 영화 촬영할 때 이 캐릭터 제가 맡은 성윤아 캐릭터의 상황이랑 약간 비슷한 것 같아서 계속 맞아. 들었어요. 운전하면서. 그 영화가 포인트인가 아니면 혹시 육아 쪽인가요? 그때는 아니었어요. 그랬죠. 네. 알았습니다. 선우정아 도망가자 듣고죠. 도망가자. 바로 사이버님이 선곡이 왠지 육아에 영향이 있는 듯한데요. 유유유. 연년생 둘 키우고 있는 워킹맘입니다. 너무 와닿네요. 크크크 가렸습니다. 아이고. 그렇죠. 박미영님이 문자 한번 보실래요? 네, 다희님 나갈 때 찍힐 거예요. 아쉬워하지 마세요. 그렇죠. 이제 아 지금 기사님도 와 계신데요, 미영님. 네. 그치 아까 4시 반 일어났다고요? 네. 샵 갔다 오고 있는데. 네. 6231번님 문자 보실래요? 민혁 씨 군인 시절에 사우나에서 본 적이 있어요. 서로 옷을 안 입고 있어서 아는 척은 안 했어요. 와 대박. 오. 오. 사우나에서 본 적이 있었구나. 아 그쵸, 인사 그쵸. 하셔도 되는데 저는 그럼요. 네, 파워이라. 낯가리지 않습니다. 아 파워이라. 네. 알아봐 주시면 좋아요. 얘기 방향이 사우나에서 아는 척 하셔도 되는데 저는 자신 있다고요. 이거가 이제 파워이라. 이 뭐예요 MBTI가? ESFJ예요. ESFJ고 네. 다현 씨는? INFP요. INFP군요. 네. 이 딱 I군요, 그죠? 와 군인 시절 군인이셨을까? 궁금하네요. 다희님 0282번님이 민영근 감독님 작품에서 함께 촬영하다가 결혼까지 그때 비밀 연애 중이셨나요? 누군가에게 폭로 당하시진 않으셨는지? 예. 네. 아니요, 그 비밀 연애 중 아니었고 끝나고 나서 네 한참 후에. 한참 후에 누가 네. 먼저? 제가 먼저. 결혼할까? 그랬어요. 사귀지도 않고 사귀기 아, 네. 있었고 안 사귈 때. 그럼 바로? 네. 너무 봐오니까 한 10여 년을 봐오니까 너무 섹시하고 멋있다 지금. 괜찮은 사람이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결혼할까? 그랬어요. 네. 아주 캐주얼하게 편안하게 네. 했더니 민영근 감독님이 바로 반응은? 바로 그래? 그래? 와 영화가 따로 없는데요. 난 이런 분을 만났으면 좋겠어. 나 진짜 너무 좋아하는 사람 꾸준한 나도 한 10년 본 사람이 있거든요. 결혼할까? 웃기고 한잔 이럴 것 같아가지고 나도 그럴까 하면 너무 좋을 것 같아서 나 지금 무슨 얘기하는 거지? 안 사귀는데 무슨 결혼할까 뭐지 했는데 우리 4580번님 운동 마니아 취미 부자 민혁 씨 요즘 꽂힌 취미는 뭐예요? 하셨어요. 아 요즘요? 요즘에 또 야구를 다시 좀 해볼까. 원래도 좋아했었는데 시구도 했었고 시구도 하면서 좀 더 야구랑 더 친해진 것 같아서 좀 소홀했던 야구를 다시 해볼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야구 네. 우리 0912번님 문자 나도 궁금하긴 했는데 민정님 시즌블루 앨범 계획은 없으신가요? 기다리고 있어요. 아 이제 또 저희가 시공을 네. 걸고 있습니다. 그래요? 시공을 걸고 있는 이유가 또 저희 멤버 용화형이 솔로 앨범을 냈어요. 용화 씨, 다들 네. 오랜만에 봤어 그런지 몰라도 정용화 씨가 철밤에 나오게 됐습니다. 곧 공개해요. 며칠 뒤에 아마 용화 형도 이제 앨범이 나와서 개인 앨범이고, 공개, 네 개인 앨범이 나왔고. 블루는요? 아마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뭐 콘서트 같은 계획은 없어요? 아, 또 10월 7일, 8일에 콘서트도 계획이 돼 있습니다. 오픈했어요 티켓. 정용화 씨는 다 계획이 있었던 거구나. 용화 왜 나와 그랬는데 네. 아, 새 앨범도 나오고 10월 7일 8일 CML 네. 콘서트 나오고 아 그렇군요. 좋습니다. 아니 이제 김선정님이 유단 배우님 긴장 풀리고 있는 것 같은데 끝날 시간이 다가오네요. 지금 이제 긴장 풀렸죠? 네. 항상 라디오는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긴장 풀리면. 네네네. 네. 그럼 다음 것까지. 긴장 풀리고 이제 긴장 이제 하셔야 돼요 다시. 아, 기자님도 아 있을 거예요 산직으로. 어, 무서워. 무서워. 광고 듣고 올게요. 오동주님이 긴장 풀리셨으니 가지 마시고 SBS 조식 드시고 시네타운에서 홍보하고 가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 이제 긴장을 좀 풀렸는데 지금 우리 진아님 문자 보고 우리 다인 씨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고 있었어요. 네. 뭐였냐면 두 분 마지막으로 폭로를 다섯 글자로 표현해서 홍보해 주세요. 폭로는 땡땡땡땡땡이다. 누가 먼저 갈까요? 아, 먼저 하세요. 최고의 반전. 아 최고의 반전. 좋습니다. 우리 강민영 마지막 라스트. 폭로는 땡땡땡땡땡이다. 폭로는 9월 20일이다. 9월 20일. 9월 20일 진짜 여러분 놓치지 마세요. 9월 20일은 폭로가 개봉하는 날입니다. 최고의 반전 기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마칠 시간이 됐어요. 사진도 잘 예쁘게 찍으시고 폭로 네. 대박나시고 다음에 또 우리 스튜디오 또 만나요. 네, 끝 인사 함께 할까요 두 분. 오늘 하루 오픈업 지칠 때는 치얼업 영철이랑 다인이랑 민혁이는 이제 샤라업 에러 에러 에러.